총선 승리를 위한 김영민의 100일 기도 24번째 기도 제목 바로 이겁니다. 떼법 말고 헌법. 여러분, 떼쓰면 다 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이 얼마나 미개한지 아십니까? 차못 다니게 길 막고 사무실 일을 못하게 쿵짝쿵짝거리면서 시민들 지하철 못하게 들어놓으면 부탁 하나둘 들어주는 세상. 그런 세상 원하십니까? 떼법의 나라는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온라인에도 있죠. 죄 없는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그 미개한 IT 강국은 자랑스러우십니까? 좌표 찍고 조지는 서경덕식 사회운동. 그걸로 한국 이미지 좋아졌습니까? 악의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이 기관에서 이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돌격! 여러분, 이 팝스타가 전범기 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인스타 돌격!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송합니다. 사과문 올리고. 그런 사과 받아내는 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국가한테 좋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멍석말이 당한 사람들은 진짜 반성할까요? 아니면 한국인이라면 지긋지긋할까요? 미국이 싫으면 맥도날드 먹는 사람한테 돌 던지고, 일본이 싫으면 유니클로 입는 사람한테 돌 던지고, 요즘에 또 스타벅스 먹는 사람 찾아가서 스타벅스가 무슨 기업인지 아냐 이러면서 욕하면 사과한다면서요? 아이유 노래 제목 바꾸라고 몰려가서 욕하면 아이유도 사과한다면서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왜 사나이만 울리냐고 떼쓰면 회사 메인 카피도 바꾼다며? 이게 맞아요? 떼법의 나라를 헌법의 나라로 돌리는 시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괴로워집니다. 왜 그걸 몰라? 경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 당이 정치하는 스타일을 잘 봐야 됩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거다 떠나서 싸잡아 프레이밍하고 자꾸 누구 미워하라고 좌표 찍고, 그 미움의 좌표를 찍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허위사실 뿌리고, 예쁘면 술집 여자니까 미워하세요. 약간 댄디한 고위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고급 술집에서 호화술판 벌이는 사람이니까 미워하세요. 허구한 날 반일이니 반민이 죄 없는 사람 싸잡아서 적폐몰이나 하고, 그런 정치권이 주도하는 세상이 떼쓰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총선 승리가 상식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법치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분들은 총선 승리하게 되면 꽃다발은 어디서 주문하는지 아시죠? 18550410 네시플라워.